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런 종목들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이게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고점이 있고, 여기에 또 고점이 있고, 여기 136,500원까지 고점이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경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 세력주 SU홀딩스 관련된 회사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287억으로서 뭐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적자 회사들은 종목을 사는 거는 난신적자다. 부모의 가슴에 뭐 어떤 그 상처를 주는 그 정도로 나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적자 종목을 사서 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보유 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90% 이상이 유통 주식 수량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자체가 상장된 것 이외에는 매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부채 비율, 유보율 자체가 아예 없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특별 관계자 보시면 JK 파트너스 1호 투자조합과 그다음에 포퓨처 그 개발의 이제 대표이사이신 최윤근 님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고, 실제로는 상장회사인 GW 바이텍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 사업의 계열을 보시면은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의 계열이 많습니다. 자전거 사업, 뭐할수 있어요. 상장회사니까. ICT 사업, 이거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바이오 사업, 역시나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인 루트를 가는 게 없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적재산권 보시면 특허권으로 이 NSN일 때 과거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종목으로 나오는 그 이름이죠. 보시면은 의료기기 전문 회사였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회사 자체가 혼란스러워졌고 상당히 좋지 않은 회사로 변모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 판매비와 관례비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40%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대손상각비 부분이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그 정도로 이제 채권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어렵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다음번에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차손에서 53억 8,500만 원 정도를 갖다 이렇게 계정으로 따로 잡았다. 이런 부분은 야, 역시나 회사가 투자를 한다고 뭘 했다가 회사의 자금을 까먹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봤더니 스피카 1호 조합, 여기 보시면 지분법 손상으로 19억 정도 날렸고, 유토피아 게임즈 여기 보시면 34억 정도를 갖다가 날리면서 53억 정도를 갖다가 아 이제 찾을 수 없는 돈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번 것도 있어요. EM플러스와 부산중공이 이제 매수했을 때보다 평가 차익이 좋은데, 부산중공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EM플러스는 뭐 어쨌든 요거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낮아지긴 했겠지만 거래는 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퓨처 유한회사 뭐 이렇게, 유토피아 게임즈, 그 다음에 JK 파트너스 투자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토피아 게임즈가 SU홀딩스를 갖다가 어쨌든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SU홀딩스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피아 1월 3일 해외 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코코인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슈가 됐죠. 자, 박준영 유토피아 게임즈 대표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때까지만 해도 부품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비유 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유토피아 게임즈가 소셜 카지노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코코인 때문에 거래 정지를 당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콕 토큰 사기 관계사 비유테크놀로지 회계 부정으로 신고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유테크놀로지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매수를 하시더니 뭐 거래 정지당한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거의 회복이 안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비유테크놀로지의 비경상적인 거래는 지난해 미디움에 인수된 이후에 발생했다. 미디움이 사업자 등록을 받더니 유토피아 게임즈로 어쨌든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같은 뭐 건물을 쓰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를 드렸었던 영상이 있어요. 어쨌거나 뭐 이렇게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20억 가량의 뭐 사업 명목으로 미디움을 지급을 했고, 뭐 이것도 역시나 비유테크놀로지 이전에 에이트원이라는 그, 좀, 부실한 회사가 사명을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사명 변경,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최근에 90% 이상 감자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세력주들이 얘기했었던 대로 감자 후에 줄어든 유통 주식 수량을 폭등을 시키면서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주가를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전 전환가액이 500원이었는데 90%니까 거의 10분의 1로 바꾼 거죠. 그래서 5,000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소액
공모 실적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유예 기간 없이 어쨌든 간에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10억 미만의 모습. 자, 전환청구 내역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3원의 전환가액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20억 정도가 이제 시장에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발행 주식 수량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20억 하면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주가 움직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올리고 털어낼지 아니면은 뭐 횡보를 하다가 털어낼지 아니면 그냥 손실 보고 털어낼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최근에 세력 동향을 봤을 때 손실을 보고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에 설마 세력이 손실을 보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뒤에 나오는 세력지도에서 해모은 것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손실 본다고 해서 전체적인 총량은 무조건 엄청난 수익이라는 거 세력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세력지도에서 지금 뭐 재밌는 게 많이 보이죠. 엔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요거 거래정지 당했죠. 그 다음에 EM플러스 이거 리튬 테마 타가지고 엄청나게 주가 오른 그런 것들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이화전기공업 아시죠? 거래정지 엄청나게 됐던 그런 회사다. 그래서 보시면 SU홀딩스가 유토피아 게임즈, 비유테크놀로지와 함께 코코인에도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코스나인도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9%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아센디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최근에 초전도체 테마 탔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세력지도 한 500개 정도 엮여있는 곳에서 뭉겨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모르고 급등주를 따라타거나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에서 등락 있는 리딩비를 내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물려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다. 이런 거래 정지된 종목들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리딩방 피해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뭉겨누는 리딩방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법을 준수를 하고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있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신호를 전달드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것은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수익이 났습니다. 5에서 7만 원 정도 그리고 좀 많이 나신 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났고 지금 4월, 5월 근 한 달 동안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163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뭐 리딩강 비용 제외하고 나면은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는 곳,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 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홀딩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감자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죠? 유통주식 수량을 줄인 다음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고 여기서 고점 털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조정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대를 터치는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닿지 못하고 지금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아 세력 역시도 이탈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거 그게 여기서부터 진행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런 종목도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이게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고점이 있고 여기에 또 고점이 있고 여기 136,500원까지 고점이 있다. 2017년도에 지금 한 주가 1,500원인 종목이 136,500원까지 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감자를 하고 합병을 하고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근본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13만 얼마가 끝인 줄 알았는데 20만 1,469원까지 있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타츠 자체가 이렇게 송곳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빡 밟으면 발이 뚫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더 이상 발을 뚫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자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신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나인 오늘 폭락했던 거 이것도 봅시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뭐 조만간 또 뭐 주식 감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또 수량 줄이고 또 한번 뻥튀기 해먹겠죠. 뒤쪽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송곳들 두 번 있고요. 뒤로 더 돌려보면은 와, 이 송곳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죠? 이쪽 뒤에서 이렇게 또 있고 뒤로 더 돌려볼게요. 더 돌려보면은 더 큰 송곳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418원인 주식이 과거에는 46,641원이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승을 해도 못할 판인데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주식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그만두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디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 정지 당한 그런 상황이지만
보시면 이전에와 똑같이 이것도 송곳이 계속 보였을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송곳이 보였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요 거래 정지된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전하지 못한 주식들은 여러분들을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주식 하실 바에야 여러분들 손절할 돈이면은 차라리 저에게 오셔가지고, 아까 보셨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실전방이나 아니면 주식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제대로 배우는 이 스터디클럽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입비 내신다고 해서 제 인생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으신다면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유료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유료 진행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 보셔도, 최근에는 저평가, 고평가에 대한 종목도 드리고 있고, 오늘 어제 올려드린 원택이라는 종목 저평가로서 그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그게 오늘 실제로 6% 7% 갔으니까 꾸준하게 구독하시고 영상만 시청하셔도 여러분들이 무료 종목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무료 종목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분석 없는 잡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세력주들이 아니라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정 주가 이하의 종목들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